한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꽃화, 꽃화, 떨어질 낙, 떨어질 낙, 뜰정, 뜰정, 앞전, 앞전, 가련년, 가련년, 안이불, 안이불, 쓸소, 쓸소, 달월, 달월, 밝을명, 밝을명, 창문창, 창문창, 바깥외, 바깥외, 사랑해, 사랑해, 없을무, 없을무, 잠잘면, 잠잘면, 화, 꽃화, 앞전, 앞전, 딸을 작, 딸을 작, 술주, 술주, 삼킬탄, 삼킬탄, 불글홍, 불글홍, 빗색, 빗색, 달월, 달월, 아래하, 아래하, 삶을팽, 삶을팽, 차다, 마실음, 마실음, 흰백, 흰백, 빛광, 빛광. 한번 읽어보죠. 화락정전, 화락정전, 연불소하고, 연불소하고, 월명창외, 월명창외, 애무면이라, 애무면이라, 화전작 주, 화전작주, 탄홍색하고, 탄홍색하고, 월하팽다, 월하팽다, 음백광이라. 음백광이라. 참 좋은 구절이네요. 해석을 한번 해보지요. 화락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지요? 예, 꽃이 떨어진다, 꽃이 진다. 정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전. 뜰 앞에, 그죠? 그럼 네 글자를 합하면 꽃이, 그죠? 꽃이 정원 앞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불소 할 때 소자는 쓸 소자인데 빗자루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소하면 쓸지 않는다. 연불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자는 너무 가련하다,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아쉽다, 그렇죠? 아깝다. 예, 이게 뭐예요? 아까워서 쓸지 못하고. 이런 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어쩌면 이런 경우는 느껴봤을 거예요. 마당 모서리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잎이 노랗게 떨어졌을 때 그걸 쓸어버리기에 너무 아깝지요. 그리고 또 연산홍 같은 거 아니면 개나리가 노랗게 폈을 때 그 밑에 꽃잎이 쫙 떨어지지요. 아, 저걸 쓸면은 봄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꽃이 마당 앞에 떨어졌는데 너무나 아까워서 쓸어버리지 못하고. 굉장히 깊이 마음이 좀 들어가 있어요. 월명창외 할 때 창외는 해석할 수 있어요? 창밖에. 창밖에 여자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월명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죠? 달이 밝다. 월명창외 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달이 창 밖에서 밝게 비추니. 에 무면. 무면은 잠이 없다가 아니라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에 무면. 저 달 사랑스러워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무슨 말일까요? 달이 창밖에 너무너무 밝게 비춰서 그 달빛이 너무 사랑스러워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 근데 문제는 이 글을 쓴 사람의 심경은 지금 님이 밖에 가 있어요. 집에 없어요. 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님도 지금 어디쯤에선가 저 달을 보고 계시겠지. 그러다 보면은 분명 우리 님도 보고 계신데 나는 그냥 가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월명창회의 무면이라. 달이 창밖에 저토록 밝으니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했지만 실은 님 생각이 절실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건 뭐죠? 앞에 있는 구절은 화락, 정전, 연불소 이 말은 꽃이 진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가 다 가는 거예요. 또 한 해가 가는 거예요. 그 가는 세월을 빗자락으로 싹싹 쓸어버리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가는 세월을 잡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그렇고 네, 그래서 이 시는 독자의 것이에요. 읽는 사람 것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더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구절은 아까 읽은 그런 맥락과 연결이 돼 있어요. 화전 작주. 네 글자 해석할 수 있나요? 꽃 앞에서 술잔을 따르니. 술을 따르니. 술을 따르니. 어떻게 해요? 술을 따르는데 탄 홍색. 예. 붉은 꽃잎이 술잔에 비추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붉은 꽃잎 색깔마저도 삼켜버리네. 마셔버리네. 꽃이 많이 피었네요. 그죠? 월하 팽다 음백광이라. 이 팽자는 살밀팽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점잖은 표현을 하면 달인다. 차를 달인다. 이렇게 할까요? 팽다 하면은 차를 달인다. 월하 팽다 어디일까요? 달빛 아래에서 즉 달밤에 차를 달인다. 괜히 마시려고 보니까 달의 밝은 빛, 그죠? 백자는 밝을 백자예요. 밝은 빛마저 마시게 되는구나. 찻잔을 기울이니까 찻잔 속에 뭐가 있다고요? 달이 들어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요. 중국의 다방 가보셨어요? 중국 다방은 중국 다방은 노천이에요. 노천. 노천에 그냥 의자 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는 그 정원 같은 게 있고, 여기 이제 저수지처럼 해서 연꽃이 피고 있고, 되게 그런 정도로 갖고 놨어요. 거기서 차를 딱 놓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달빛이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갔다 오면 눈에 선하게, 아, 저 달빛을 마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운치가 있어요. 그죠? 음백광. 그 다음에 탄홍색. 이거 참, 이렇게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쓴다면.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어진 멋진 19절이에요. 다음에 시를 쓸 때 달빛을 어디다 마신다고요? 쓴 소주잔에 타서 마신다. 그러면 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맑은 청주잔에 달빛을 기울인다. 이렇게 쓴다든지 그럴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화락 정전 연불소하고 화락 정전 연불소하고 월명 창회 무면을 화전 작주 탄홍색하고 화전 작주 탄홍색하고 월하 팽다
마음 백광이람. 거기는 왜 제가 머뭇거리냐면 띄어 읽지 않으면 안 돼요. 해석이. 그래서 거기를 띄어 읽은 거예요. 한 번만 더 읽고 마칠까요? 화락청전 연불소하고 월명창회 무면을 화전작주 탄홍색하고 월하팽다 음백광을 월하팽다 음백광을 네, 잘하셨어요.